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부부입니다. 트리부부입니다. 오늘은 가구편에 이어 신혼집에 들어가면서 구매한 가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이 굵직굵직한 가전들을 구매하는데도 상당한 비용들이 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이 가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전 가구 중에 특히 가전 쪽이 집 다음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다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이마트나 LG 베스트샵,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같은 대형 가전 마트나 백화점에 가셔서 견적 비교를 해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직 인터넷으로만 구매를 했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청소기, 공기청정기 총 6가지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500만 원대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했고 모델명과 가격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전을 구매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제품이 꼭 필요한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원룸에서 정말 빨래에 치였던 경험 때문에 건조기는 필수로 구매를 하자라든지, 아니면 의류 보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장을 입을 일이나 세심하게 보관해야 할 옷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도 아직 2인 가구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 해서 저희가 꼭 구매해야 할 가전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들마다 꼭 있어야 하는 기능과 또한 불필요한 기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봤고, 청소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선이어야 한다라는 것 외에는 저희 둘다 기본적인 기능들만 충실하면 되고, 그 외에 디자인이나 부가적인 옵션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틀을 정해놓고 이제 네이버에서 열심히 검색을 했고 실제 구매한 후기들을 위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양한 가전 제품들을 비교한 리뷰들을 볼수 있는 노서치라는 사이트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검색을 통해 특정 브랜드의 원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정할 수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구매를 위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가성비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면서 체크해 봤습니다. 여기서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이 된 모델명을 이해하시면 제품을 고르는데 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한 냉장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구매한 냉장고 같은 경우는 LG전자 디오스 제품이었는데 용량이나 외관상으로만 봐서는 비슷한 제품인 2020년도 제품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알파벳 S는 투도어, F는 포도어로 양문형인지 포도어로 열리는지에 따라 다르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숫자 두 자리는 용량 표시로서 저희 냉장고는 821리터인데 83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비교하는 제품은 87로 870리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숫자는 연도 표시로서 저희 냉장고는 2018년도 제품이라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비교 제품은 2020년도 제품이라 3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은 디자인이나 색상에 따라 구별이 되는데요. 외관상으로 봐서는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숫자는 홈바가 없으면 1, 매직 스페이스 기능은 3, 최신형 냉장고에서 볼수 있는 노크온 매직 스페이스는 7,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옵션 기능에 따라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가 높아지는데,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부가적인 옵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마지막에 알파벳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맨 끝에 E는 에너지 효율 1등급, T는 외부의 터치형 디스플레이, H는 홈쇼핑 전용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에 포도어의 구성 차이로 50리터 정도의 용량 차이가 나고, 2년 뒤에 출시된 제품으로 약 5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가격적인 면으로 비교했을 때그 당시에 비교했던 다른 신형 냉장고의 장점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가격적으로 저렴한 2월 상품을 선택했었습니다. 이런 모델명을 따져가면서 확인을 해보니, 오프라인에서 파는 상품과는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기능과 디자인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파는 상품들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제품들이 백화점이나 전시장에 파는 거를 그냥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온라인 전용으로만 애초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가에서 얼마나 할인을 많이 받아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온라인에서만 모두 구매를 했습니다. 대신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는 무조건 최저가에 올라온 제품들을 구매하는데 목숨 걸지 않고 정확한 CS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예를 들면 공식 판매점 마크가 찍혀 있거나 신세계몰 안에 있는 공식 LG전자몰 같은 곳에서 역시나 구매 후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나서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설치 비용이나 방법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공식 판매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치도 LG나 삼성전자 물류센터에서 직접 나와서 설치를 해주셨고 무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AS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꼼꼼히 확인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종 저희가 구매한 모델명과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냉장고는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로 185,000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일체형 제품은 아니었지만 함께 엮어서 판매했던 제품으로 LG 트롬 드럼 세탁기 건조기 2,280,270원, 에어컨은 삼성 무풍 에어컨 1,648,000원. 근데 에어컨 구매 시 추가적으로 삼성 공기청정기까지 사은품으로 줬었는데 저희가 에어컨을 좀 나중에 사서 공기청정기는 그 전에 따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캐리어 클라윈드 346,450원, 마지막으로 청소기는 샤오미 무선 청소기 299,000원으로 모두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요. 총 가격은 578,720원이 들었습니다. 가구에 이어 가전도 역시나 가성비를 따져가며 구매한 결과 제품 모두 만족하면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저희와 같이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저희의 경험을 통해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제품은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이 가전 제품이 해당이 되신다면 이 혜택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도 역시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 부부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